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항공주의 봄, 이제 엔데믹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국 이제 입국 시에 격리 제도를 면제하고 있죠? 네, 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지금 17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7일 면제. 직장인들이 만약에 지금 해외여행을 굳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허세를 부리고 싶다. 그러면은 7일 추가로 휴가를 내야 됩니다. 여행 기간이 5일이면은 만약에 그 나라에서 7일 격리를 한다고 해도 여행 기간이 어쨌든 포함되는 거 감소하고 가는 거겠죠. 그 나라는. 네. 예를 들어 5일 내가 6박 7일 일정을 잡았는데 그 나라가 5일 자가 격리예요. 그러면 그분은 호캉스만 즐겨야 돼요. 그게 네. 사실 호캉스입니까? 감옥이지. 뭐 근데 그러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린 거 보면은 5일 동안 호텔에 처박혀 있다가 6일째에 드디어 나가서 바다를 봤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 인스타그램 올리시는 분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고 해도 이제 어쨌든 자기가 뭐 즐기기 나름이니까 여행 기간에 그건 포함되는 건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회사에서 그렇죠? 7일짜리 자가격리를 또 하는데 그러면은 2주일을 빼주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직장인은 7일을 더 붙여가지고 미리 휴가를 다 갖다 붙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담이 컸죠. 이 부분이. 이거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겠죠. 뭐 그 나가가지고 호캉스, 뭐 감옥 호캉스를 즐기던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그 일상에 지장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더 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국내 2차 접종, 얀센은 1회고요. 14일이 지난 후 180일 이내 아니면 3차 접종 시에는 이제 뭐 해외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7일 자가격리 안 하고 바로 회사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많이 갈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 3일 정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조치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나서 세 달 만에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뭐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그 내국인의 해외여행 그리고 한국하고 트래블 버블 맺은 사이판, 싱가포르 요 정도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그 저기 제한되어 있었죠. 근데 사이판, 싱가포르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 또 7일을 자가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버리면서까지 이거를 간다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 오면은 바로 직장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음성 확인 시 별도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네. 그래서 음성만 확인되면은 격리 없이 입국이 되기 때문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감옥 호캉스 안 즐기고 바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지금 나왔죠. 베트남 나왔죠. 베트남. 베트남은 15일부터 이제 시작됐죠.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입국 출국 절차 복원했고 뉴질랜드는 4월 12일 오후 11시 59분부터는 호주 국민에게 국경 개방. 우리나라는 5월 1일 11시 59분부터 여행자가 자가 격리 없이 입국. 여기도 이제 뉴질랜드도 5월 1일에서 5월 2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거기 가서 감옥 호캉스 안 즐기고 바로 뉴질랜드 양떼목장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직장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가겠죠. 어떻게든 샤넬 오픈런 줄어들겠죠. 그거 해외여행비 못 써가지고 거의 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국 시에 각국이 격리 제도를 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입국했을 때 그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다. 7일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 그렇게 돌아와서 7일 놀아봐요. 그러면은 내 자리가 없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여행에 그야말로 이제 빗장이 풀리는 셈이 되는데요. 지금 유가도 지금 한풀 꺾이고 있죠. 네, 유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올라간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지금 WTI가 올라간 그 원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브렌트유는 그 이하로 빠졌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장난질인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로 분위기 조성시킨 다음에 한번 딱
저기 고점 찍고 그대로 내려와 버려. 이거는 뭐 수요, 만약에 이게 장기적인 수요에 의한 거라면 장기적인 수요가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이 있었는데 강아지가 이제 계속 가고 있었죠. 산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저기 자기가 좋아하는 개껌 냄새가 나서 순간적으로 달려갈 수도 있죠. 근데 줄을 땡기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죠. 산책길로. 지금 그거예요. 원래 산책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개껌을 던진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 냄새 맡고 미친 듯이 개가 달려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결국에 저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결국에 이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자기 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저기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완전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5달러에서 200달러 간다는 전망 거기까지 나오면서 타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또 우연히, 이거 우연입니다.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우연히도 하필이면은 보고서를 이렇게 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급락하는 모습.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원체 많아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항공사는 연평균 3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근데 지금 100에서 130을 갔다가 다시 100 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3천만 달러 손실이 1달러면 30달러가 올랐으면 3천만 달러 곱하기 30을 해야 되죠. 네. 그 정도 손실이 발생될 뻔했는데 한 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운영에 쓰이는 전체 비중 중에 유류비가 2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유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름을 달러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환율까지 급등을 하니까 지금 완전히 이중고였던 것이죠. 그 이런 것들을 완화시킨 거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열심히 뛰어댕기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바이든은 그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를 했거든요. 사우디가 여러 가지 막 그 무슨 테러리스트 색출한다고 해서 한 다음에 그 사형직은 집행을 하려고 하고 되게 반인륜적인 걸 많이 저질러서 사우디가 세계 1위 산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네도 산유 수출국 전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3위고요. 그냥 여기 사우디 눈치 안 보고 사우디에 너 이제 더 이상 무기 안 줘 이래버렸어요. 근데 영국은 계속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지금 굉장히 저기 하더라고요. 그 아랍에미리트 가면 뭐 그 저기 있잖아요. 막 육성급, 자기네 육성급이라고 하는 호텔 그 앞에 막 사막에 채운 거기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막 만세를 부르면서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17일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서방 세계에서는 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러시아 푸틴을 막으려고 다른 독재자와 손을 잡는 그런 행태다. 근데 뭐 어쨌든 유가를 내리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방문했고요. 그다음 사우디 방문하는데 지금 이제 곧 방문하겠죠. 그래서 이 멘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고 원유와 가스에 중독된 푸틴을 압박해야 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적인 국제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중동의 안보 보장과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이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여러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33%, 38%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랑 이렇게 다 우방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피해를 보면서까지 물론 세계 2위 산유국이지만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했는데 영국도 우리는 그래도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안 할래요 이러면 미국과 영국에 항상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그 피해를 감당할 때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명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일단은 자국 수요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단계적 중단을 예고했어요. 근데 이제 단계적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빨리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미국이 무기 판매를 금지했지만 영국이 계속 팔고 있었고, 이 영국 존슨 총리는 왓츠앱이란 메신저로 1대1로 무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랑 문자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가서 설득하는 것보다 미국은 설득도 안 할 것이고, 미국은 지금 왜 설득을 하겠어요? 영국이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 네. 효과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을 약속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일단 증산을 약속했고, 사우디한테마저 이거를 얻어낸다고 하면 오펙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산 얘기까지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또 하나 불거졌던 러시아 사태 그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우습 저기 비아냥되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1대1 결투 신청을 했잖아요. 1대1 결투 신청을 했더니 크렘린궁에서 애송이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거를 물론 앨런 머스크는 하도 4차원, 8차원이니까 진짜로 뭐 1대1 격투를 MMA 룰이든 할 수도 있겠죠. 효도르처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약간 우스갯소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렘린궁에서 그거를 반박으로 공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러시아의 보급이 지금 이제 거긴 아직도 추운 겨울을 막 보면 다 눈 막 얼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급로 다 꺾이고 20대 청년들 막 러시아 전쟁 하기도 싫은 군인들 사기 떨어지고 이런 것들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오합지졸인 거. 결국 이런 것들이 뭐 그 미국 군사 전문가 나와서는 군사 전문가 나와서 10일 아니면 끝난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10일 아니면 10일 안쪽으로 이미 러시아는 이제 철수한다. 뭐 그런 군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유가는 제자리에서 더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유가가 이렇게 안정이 돼버리면은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30%인 항공업계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그래서 아까 그 자가격리 면제라던가 이런 방역 완화에다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가마저 안정이 돼버리니까 일단 항공업계는 굉장히 큰 적이죠. 원군을 얻었죠. 네, 방역 완화에다가 지금 유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금 항공업계는 지금 큰 기대감에 지금 쌓여 있는데요. 유가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류 할증료는 급등을 했죠. 네, 미리 다음 달께 오르기 때문에 일단 4월 달 건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유류 할증료란 게 이게 좀 뭐라 그랬지? 아주 뭐 항공사에게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류 할증료를 부담을 조금 할 정도 몇 단계 초기 단계에 막 한 자릿수 단계일 때는 전가 시키니까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유가가 올라버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승객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게 웃긴 게 항공사를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매겨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한테. 그 유가가 오르면 유류 할증료가 비싸서 항공권 값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고 타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 특히 국제선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유류 할증료를 고객한테 부담시켜서 그거를 마진을 좀 남기는 건 좋은데, 너무 올라버리면 승객이 부담이 커져버리면 아예 안 타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버리면 그건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차분히 오를 때 유류 할증료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4월 달, 다음 달 거 이미 나왔어요.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이번 달 3월 달보다 4단계를 올렸습니다. 14단계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14단계는 2016년에 7월 달에 유류 할증료에 거리 비례 구간제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인천에서 하와이를 가면은 9시간 정도, 인천에서 뉴욕이나 뭐 보스턴을 가면 14시간, 15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권역별 할증제라고 해서 얘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면은 하와이를 가든 괌을 가든 뉴욕을 가든 시간이 다 틀린데도 같은 유류 할증료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하와이를 가면 더 가까운데 왜 하와이를 가는 고객이 더 멀리 가는 뉴욕이나 이런 데 가는 고객보다 똑같이 유류 할증료를 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거리 비례 구간제를 도입했어요. 2016년 7월에. 그래서 거리가 멀면 유류 할증료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냐면 편도 거리 기준으로 최소 28,600원에서 제일 먼 데 가는 국제선은 21만 1,900원이 따로 붙어요. 항공권에. 네. 굉장히 부담이죠. 3월 달엔 어느 정도였냐면 10단계였거든요. 4단계 아래였는데
18,000원에서 138,200원. 그러니까 제일 먼 거리를 기준으로 8만 원가량이 더 붙게 돼요. 편도만. 많이 올랐네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53.3%니까 예. 반이 올라 50%가 오른 가격이니까 승객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물론 이래도 2년 동안 너무 지금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를 많이 내고라도 가고 싶겠죠. 근데 유류할증료를 내고라도 가고 싶은데 일단 4월달 건 이렇게 정해졌지만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물론 지금 저희가 말하는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항공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갤런당 그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어차피 그것도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5월달, 6월달 다시 그 정해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그러니까 참고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당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제주를 가든 광양을 가든 다 똑같아요. 근데 국제선은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유류할증료를 감안하고도 가고 싶지만 어차피 유류할증료는 다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승객의 부담이 어차피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어차피 4월 달에는 지금 당장 많이는 못 가요. 아까 뭐 방역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근데 뭐 정상적으로는 뭐 지금 보니까 7월 8월 정도에는 이제 좀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8월 정도에 가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유류할증료에 대한 전이가 좀 작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어차피 이런 잠깐 오르는 유류할증료 요거는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항공주에는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류할증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항공업종 중에서 어떤 항공주들이 지금 유망한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대한항공이죠, 일단. 자, 네. 대한항공이 그동안 그 화물로 많이 버텼습니다. 화물로 버텨가지고 그때 이제 화물 이제 여객기를 그동안 밑에 이제 거기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화물기처럼 썼는데 화물 전용기는 아니지만 그 밑에 그 여객기 안에도 그 짐 실는데 거기다 썼는데 그래서 이제 화물 운임에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여객기들이 이제 많이 다 뜨면은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원체 많아버리면은 그쵸? 완전 많아버리면은 그걸 다 덮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객의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결국에는 뭐 저기죠. LCC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선의 먼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주항공도 뭐 괌이나 이런 걸 취항을 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 예. 대한항공이 그 가장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사이판을 가든 지금 괌을 가든 뭐 동남아시아를 가든 뭐 동남아시아는 LCC가 강자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할 부분이고요. 화물 운임이 뭐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여객 수요가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또 제2의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대한항공은 정말 성공적으로 버텼잖아요. 2022년도 예상 실적이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은 큰 기업이라 그런지. 2021년도 실적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2021년도에 완전 만회했고 영업이익은 뭐 10배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도 아주 좋게 잡혀 있네요. 컨센서스가 지금 그 9천억 가까이 나왔던 게 1조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1조 맞나요? 10억, 100억, 1000억, 아 지금 10조군요. 10조, 매출액 10조에 영업이익 1조 3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상치면은 굉장히 좋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두 자릿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019년, 20년에 1.4, 1.4였어요.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5%, 13%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아주 좋죠. 지금 대한항공. 대한항공 지금 아주 저기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아주 좋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고 지금 일단 뭐 예를 들어 똑같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왜 이런 GS건설 아무리 좋아도 왜 여기가 답답하느냐. 지금 보면 20년선 아래 깔려 있잖아요. 대한항공은 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은 게 20년선 위로 작년에 올라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전에 보면은 똑같았어요. GS건설이랑. 계속 밑에서 10년선, 20년선에 저항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하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올라왔어요. 항공주가 피해준 데도.
그래서 그걸 뚫어낸 다음에 지금 위에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조그마하죠. 네. 20년 사고 이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럼 이제 저거 연봉에서 저렇게 살아있는 거는 이제 거기서 월봉, 주봉, 일봉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GS건설은 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에서 저렇게 20년선 아래에 있는 거는 아예 일봉, 주봉, 월봉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대한항공은 지금 연봉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월봉부터 보는 거죠. 월봉도 아주 안정적이죠.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딱 찍고 8,300원 찍고 올려놓은 다음에 1년을 행보했어요.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달렸던 메타버스, NFT, 2차전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 어떤 사업이 뭐 너무 10년치를 땡겨와서 뭐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대한항공은 2021년에 안 갔어요. 안 가면서 옆으로 행보시키면서 이격을 다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죠. 그게 2015년 고점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2년도 고점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매물벽이에요. 그래서 3만 원대를 뚫어야 그 윗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 5만 원대를. 지금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을 아주 잘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2021년에 결국 이렇게 지표가 과열 보조 지표가 과열권일 때 들어가면은 굉장히 무리한 선택이고 지금 2022년에는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류 할증료도 안정되고 지금 이 트래블 버블도 더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가 격리제도 면제되는 나라가 서로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지금 뭐 항공사 그 뭐 여행사 이런 데 예약률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대한항공의 부분으로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연봉 월봉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도 이격이 상당히 그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격이 부담스러운 것을 굉장히 막 어거지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격이 좁은 것을 선택하면 심리적으로도 되게 안정이 되고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좌에서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높이 떠 있을 때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처음에 지면에 붙어 있을 때 바퀴를 지면에 끌고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사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배가 간지러우면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듯이 그 똑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약간 이륙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가도 잘 버텨왔는데요. 3만 원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일반 여행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죠. 아, 여행주는 시세가 미리 나왔어요. 네. 시세가 미리 나와서 그렇긴 한데 역시 이것도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하나투어나 아 뭐 이거는 뭐 그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집안에 그 좀 이제 부모님들이 그동안 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노년에 몇 번 이제 마지막으로 몇 군데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못 보내드렸던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세요. 근데 나는 저기 뭐 어차피 막 출가했고 혼자 이제 애들하고 놀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별 자유여행을 가고 싶다. 패키지보다는 부모님은 이미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자기네들 돈으로 간다니까 너네 살아 이런 집안들이잖아. 그런 분들은 이제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행주나 항공주가 다 지금 뭐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 좋아질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걸리는 건 뭐 우리나라 50만 그 넘은 거 세계 1위 한 거 확진자 그건데 그것도 이제 차차 결국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사그라들지 않을까? 네, 이런 정부 생각이 예상치보다 한참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항공주와 일단 여행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